인공성간천체 창량현이 발견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계는 다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앞서 설명했듯이 종교계를 필두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곤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이비 종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창조주라 여기며 많은 사람을 현혹했죠.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집단 자살이나 치안 불안, 폭동이 발생하는 지역도 몇몇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인화성 탐사선이 창량현 천체에 접근한 데 성공했습니다. 모두 스윙바의 기법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유인화성 탐사선은 창량현 천체와 안정적으로 도킹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같아야지 안정적으로 도킹할 수가 있었죠. 상대 속도를 0으로 만들어야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주선끼리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소속 33km라는 속도에 의해 유인화성 탐사선은 물론이거니와 성간천체로 박살이 나고 말 겁니다. 아주 천천히 위치와 방향을 조절해서 창량현 성간천체와 유인화성 탐사선 간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했지만 많은 기술이 발전된 미래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킹 작업을 실시했죠. 비록 이 창량현 인공천체는 도킹할 만한 장소도 위치도 없었지만 유인화성 탐사선에는 상대방이 도킹할 장소나 장치가 없어도 도킹이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역사상 최초로 창량현 인공천체와 도킹하는 데 성공합니다. 과학계가 예상했듯이 이 천체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인공천체물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표면은 마모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도 형체는 분명히 누군가가 만든 인공천체물이었죠. 확실했습니다. 이날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적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한 날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제 유인화성 탐사선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화성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화성에서 스윙바이를 실시하여 지구로 날아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약 1년의 세월이 필요해 보였죠. 우주의 시간으로서는 찰나였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대감을 간직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우 1년이었는데 10년, 100년처럼 느껴졌죠. 그 정도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최초로 지적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했으니까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도킹된 창량현 성간천체는 그 누구도 만질 수 없게끔 했습니다. 혹여나 파손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유인화성 탐사선이 창량현 인공천체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우주국에서는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창량현 인공천체를 연구할 연구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죠.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초로 지적 외계인에 대한 인공물을 연구하는 것이었기에 명예와 영광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모집되었죠. 이들은 각국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분명 창량현 인공천체의 메시지나 기술을 넣어놨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이것을 확보하는 것 자체로도 큰 영광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연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기대에 부푼 채 인공천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이 창량현 인공천체에는 우리가 모르는 외계 기술이 있을 텐데 그 외계 기술로 인해서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으니 말이죠. 분명히 항공우주 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인화성 탐사선이 오랜 항행 끝에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최초로 지적 외계 생명체와 조우했다고 기록됩니다. 엄청난 영예였죠. 유인화성 탐사선이 지구로 귀환하자 지구는 다시 한번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부터 기대, 흥분까지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고 있었죠. 창량현 인공천체를 조심히 떼어서 국가우주국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창량현 인공천체는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의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기술을 가졌던 문명이 쏘아올린 위성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인공천체의 마모가 심각했었고 어떤 부분에는 파손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확인해보며 창량현 인공천체와의 교감을 이어갑니다. 그때 어느 한 곳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0cm 크기로 디스크 모양을 한 원판이었죠. 금으로 입힌 원판이었습니다. 이 원판에는 기묘한 표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둥근 원의 모습과 사각형 그리고 무언가를 표시하는 지도까지 정말로 이상했었죠. 연구원들은 분명 이것이 무언가를 담은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자신들이 쌓아올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메시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낸 문명이 멍청한 문명이 아니라면 분명히 우리도 알 정도의 법칙으로 짰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좌측 상단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의 사각형의 장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인공천체 안에 동봉되어 있는 장치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래서 쉽게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판이 무언가를 재생하는 재생장치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일종의 사용설명서도 같이 적어놨을 텐데요. 사용설명서가 이 그림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원판을 눕혀놓고 재생장치를 그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었죠. 마치 레코드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표기로 추정되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로선이 39개, 세로선이 4개였죠. 분명히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숫자를 두 개만 표기할 수 있는 수표기, 바로 이진법이었습니다. 이진법은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하여 표기를
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대입했죠. 그랬더니 숫자가 나왔습니다. 51억 1338만 864화 4조 5870억 2507만 212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너무나도 컸죠. 분명히 이 수표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 텐데 말이죠. 과학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지만 이 숫자에 대한 미스터리를 끝내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양을 먼저 해석하기로 했죠. 제일 만만해 보였던 우측 하단의 이 표기였습니다. 이 표기는 마치 원소를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언어가 다른 두 문명이 대화를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공통된 사물을 가리키며 대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주상에 있는 공통된 사물, 바로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전 우주적으로 공통된 법칙이었죠. 이것을 원소라 생각하고 봤을 때 가운데 양성자와 그 주변을 회전하는 한 개의 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수소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수소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두 개의 수소원소 표기가 나와 있었는데 왼쪽은 수소전자가 한 바퀴를 돌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오른쪽은 수소전자가 한 바퀴를 돌고 난 후를 표기하는 듯 했습니다. 모양이 조금 달랐거든요. 그리고 과학자는 이것이 수소의 휜운동에 걸리는 시간을 표현한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진법에 나온 수와 수소의 스핀운동 시간값을 대입해보았죠. 과학자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하니 3.6과 323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법 숫자가 적어지게 되었죠. 아마도 재생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원판이 한 바퀴를 도는데 3.6초가 걸리고 이에 대한 총 시간이 3230초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었죠. 이에 탄력을 받아서 재생장치를 통해서 이 원판을 재생시켜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어떤 한 문명의 언어 같았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지적생명체와 교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개의 언어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분명 우리와 비슷하게 다양한 민족과 문화, 국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배경음에는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언어가 끝나자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우리와 다른 음악이었지만 그들도 음악을 통해서 처진 분위기를 띄우거나 마음을 치유하는 등 좋은 방향으로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선율과 박자를 통해서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노래에 심취하고 있었을 때쯤 노래가 지지직거리며 끊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여행 끝에 이 원판이 훼손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성을 다 들은 과학자들은 원판을 뒤집어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판을 뒤집어 재생했지만 아무런 음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 번 더 고민에 빠지죠. 다시 원판의 사용설명서를 훑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해석하지 못한 주파수 모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음성을 재생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주파수 모양은 무언가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힌트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파수들을 영사기에 넣어서 투사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영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매우 놀라운 힌트였죠. 투사를 시작하니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수자표기와 단위, 항성계의 모습과 색깔 등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사진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와 너무 유사한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목성의 사진이 나오질 않나, 무엇보다도 우리와 똑같은 인체 구조와 임신 과정들까지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 밖으로 인공위성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사진들은 계속해서 투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모습과 대륙이 이동한 모습, 집 구조와 도시 건축의 모습까지 우리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과학자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죠. 급기야 투사되는 사진을 보는 것을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충격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혼란에 휩싸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한 연구원이 좌측 하단의 표기를 풀어내는데 성공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 원판은 2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 지도 표기의 위치는 다름 아닌 태양계라면서 말이죠. 절대로 지구에서 쏘아올린 것이 아니라면 말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과학자는 그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투사되는 사진들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리고 설마라는 생각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있던 어떤 한 문명이 이 착량된 인공 천체를 우주로 쏘아 보낸다는 생각 말입니다. 보이저우에는 특별한 판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판은 인류의 모습이나 숫자 표기, 지구의 모습을 담아낸 판이었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교신을 위한 시도보다는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나타낸 판이었죠. 먼 훗날 이 보이저우를 누군가가 발견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보이저우는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정확히 2억 5천만 년이 걸렸습니다. 잘한다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1977년 오늘 보이저우는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2억 5천만 년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겠지만 아주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착량한 인공천체가 지구의 고대 문명에 쏘아올린 인공천체물임을 밝혀냅니다. 2억 5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고대 문명은 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결코 답장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서로가 존재했던 시간이 달라도 서로의 모습과 생각이 달라도 지적생명체와 지적생명체 간의 큰 유대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던 보이저우는 임무를 2억 5천년 만에 완수합니다. 결코 긴 시간도 아니었고 짧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새로운 지배자들은 인류가 꿨던 꿈을 마저 다시 꾸게 될 겁니다. 우주로의 진출 말입니다.